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젯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8월 접종 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백신 접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이은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흘 남은 기간 안에 안정세를 달성하려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하겠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고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를 강행해 왔던 민주노총이 내일 예정했던 세종시 집회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결정이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도 정부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방역의 둑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각계각층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국민적 우려를 감안한 결정이 다행스럽습니다.